이번 사고 과실비율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블박차 가고 있습니다. 제가 있어도 될 때는 제가 있는 게 낫겠죠. 예, 제가 있어도 요쪽에 다 보이니까요. 어떤 분은 저 뭐 비켜달라고 그러는데요. 제가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, 지금은요. 제가 나레이션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저 차여서 갑자기 들어옵니다. 갑자기 깜빡이 없이 쑥. 아이쿠. 차 이 사고. 나는 1차로, 블락차는 1차로, 상대는 2차로 가다가 2차로에서 여기서 쑥. 블박차에 잘못 있을까요, 없을까요? 상대차보다 블박차가 속도가 조금 더 높아진, 상대차가 낮아졌거나, 블박차가 좀 더 빨라졌거나, 상대적으로 이제 속도 차이가 좀 나게 되는데, 여기서 상대차 깜빡이 안 켜고 이렇게 들어오면은, 블박차 차종이 뭔가요? 카니발이나 그런 종류인가요? RV처럼 이게 좀 높아 보이는데요. 과실 비율. 보험사에서는 이쪽 차는 70대, 30 주장하고요. 블박차 운전자는 100대 0을 주장합니다. 한번 내용을 보죠. 상대차는 70대 30, 우리 보험사는 80대 20, 블박차는 100대 0 이렇게 주장하는데요. 어떤가요? 상대는 사이드미러도 안 보고 나왔다고 인정을 했는데요. 이럴 때 과실비율 어떻습니까?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어떠신지요? 100대 0으로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. 7대 30은 아니죠, 일단. 제가 이렇게 답변 드렸습니다. 이 사건에 대해서 상대차가 만약에 그때 들어와서 탁 멈췄으면 그건 100대 0이죠. 이렇게 답변했는데요. 상대차 들어오면서 급제동했다면 바로 멈추면 그건 방법이 없죠.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차 가까워질 때 빵 해줬더라면, 조금 빵을 좀 더 일찍 했더라면 혹시 10 내지 20%로 얘기해도 될까요? 괜찮습니다. 네, 근데 제가 무척 바빴잖아요. 바쁜 과정이었었는데 시속 80 정도를 했더라도 피할 수 있는 걸까요? 언제쯤 나가나요? 덕분에 90대 10으로 끝났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. 제가 6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 동안 저희 모임에서 여섯 부부 일본 쭉 저 위부터 아래까지 기차 여행을 다녀오는 바람에요. 가기 전에 열흘 동안 갈 거 미리 만들어야 되니까요. 그러니까 한 17일 정도 바빴고요. 갔다 와서 밀린 거는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5월 말 6월 한 10 며칠까지 진짜 그동안에 답변해야 될 게 그냥 7,800개가 밀렸어요. 지금 막 털어내고 있는데요. 죄송합니다. 아, 6월 3일 날 유튜브에 소개한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나가나요? 네. 근데 늦게 나가기 잘했죠. 왜냐면 6월 17일 날 덕분에 90대 10 인정했습니다. 다행이죠. 제가 방송에서 10 내지 20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. 다시 한번 영상 보시죠. 여기서 이렇게 가까워지죠. 이때 좀 빵했더라면. 근데 차선 밟을 때 차선을 밟으면 이상한 거잖아요. 차선에서 보통 한 30cm 정도 간격 두지 않나요? 30cm 이상이죠. 이건 한 50cm 정도죠. 네, 50cm 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차가 이렇게 가꿔질 때 이때 빵 해줬더라면 그러면 저 차 돌아왔을 텐데 빵이 1점 몇 초 늦었죠. 빵을 해줘야 될 때는 미리 해줘야 됩니다. 미리 느낌이 안 좋을 때는 빵을 해야 돼요. 느낌이 안 좋을 때는 감속하면서 빵을 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사건 100대0으로 보이진 않습니다. 90대 10으로 끝났으면 나쁘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 항상 상대차가 나한테 가까워질 때요. 가까워질 때 그 상대차가 졸음운전할 수도 있고요. 또는 상대차가 나를 못 보고 사각지대에서 나를 못 보고 깜빡이 없이 차가 없다 생각 그냥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. 앞에만 차가 왔다 갔다 졸음운전하면 어떡하나요? 빵빵 해주죠. 내 옆에 있는 차 나한테 가까워지면은 오지마. 차가 가까워지면 사고 나잖아요. 미리 빵. 자, 이번 영상에서는 미리 빵입니다. 미리 빵.